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. 입은 가발이 있다니. 어떻게 영화롭게 사용하셨는지 카사블랑카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같은 대학을 나오고 같은 회사에 입사한 남사친이 있는데요. 긴 시간을 알고 지낸 덕분에 아웅다웅 하면서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죠. 피곤해. 아침부터 팅팅 불어 터진 게 또 어제 또 거하게 술 마셨구만. 딩동댕. 아휴, 어떤 여자가 저거랑 눈이 맞을지. 야, 너나 잘해. 지는 술을 괴짜구로 마시는 게. 우리는 그동안의 연애사를 다 꿰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연애 코치 역할도 해주곤 했습니다. 너는 어지간하면 다 못생겼거든. 근데 그나마 청바지에 흰 티 입을 때가 덜 못생겼어. 죽을래? 이러다 이별 시즌에 도래하면 같이 위로주도 말아먹었습니다. 아우야, 그만 좀 마셔. 돈 아깝냐? 아씨, 저 작년에 네가 차였을 때 내가 시원하게 카드 긁은 거 기억 안 나? 아니 이 자식아, 암만 그래도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. 이 집에 있는 술 네가 다 마실 작정이냐? 너도 나처럼 차려봐. 아씨, 맨정신에 있을 수 있나? 어떻게 지 누나한테 대신 이별 통보를 시키냐? 아, 그래 마셔 마셔 마셔. 이 집 술 다 네 거 해. 그날 술집 조명이 유난히 붉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아, 나 이제 연애 못할 거야. 아무도 못 믿겠어. 아, 믿을 만한 놈을 만나면 되지. 아,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는데. 아니, 뭐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. 가까이? 어디? 아니, 예를 들면 나? 뭐? 야, 이게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뺐네.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. 마음을 가르는 소리지. 왜 이래? 아니야. 나 한번 만나보라고. 그때는 좋은 친구를 잃을 것 같아 거절을 했는데요. 뭐 저도 마음이 점점 그 친구 쪽으로 기울고 그러다 결국 정분이 났고 그래서 곧 사귄 지 1년째가 됩니다. 자기야, 뽀뽀. 야, 여기 회사야.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을래?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. 마음을 가르는 소리지. 뽀뽀. 몰라. 몰라. 아니, 왜 본인이 애드립 해놓고 왜 이래요? 너무 웃기다. 아유, 정말 애드립도 잘하네 정말. 아, 조현정님이 와, 어떻게 이렇게 연기가 바로바로 나오세요? 진짜 신기해요. 아닙니다. 우리 다윗 씨는 전날에 또 대본을 한번 보고 오시고요. 네. 1937님이 술 연기 맛집 인정. 네. 다음에 우리 또 다윗 씨가 술 연기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.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. 아이고, 네, 우리 담담하게 또 해주셨습니다. 아우, 감미로워요. 에라오.